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매그미트 아이가 고노지카 미치 아흐레르고 또 시켜그시마스. 성도 여러분은 이 상대 배우자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하시나요? 미나상과 하이구샤오 도노요니 요비아떼 이마스카?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결혼してない 갔다와 両親が どのように 呼び合ってるのか 思い出してみてください. 저희 집은 신혼 때 제가 자기야라고 불렀어요. 우치와 신혼의 도끼 와타지 오토니 타시테 한국어로 자기야 또 욘데 이마시타. 그랬더니 이 일본인인 남편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자로 오토와 리카이 되키나카타 요데스. 자기는 자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서툰 한국말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는와 자기 때의 것도와 한국어로 지붕을 알아왔을 것도와 되시오 또 류치드나이 한국어로 이간시되겠다는데서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은 당신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소리까라 우찌와 당신의 한국어로 여부것도니 시대이마스. 이 막내 아이가 말문이 트이면서 제 말을 자꾸 따라해요. 스에코가 샤베르 요니 나테까라 와타시노 것도 보고 마네떼 유 요니 났단데스네. 아빠를 부를 때 파파 당신? 이라고 해서 한바탕 웃곤 합니다. 도짱은 여부듣기니 파파 당신? 또 유연이 났대 욕구 알았다모노데시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다가 이 당신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좀 더 조심스럽게 부르게 됐어요. 데모 아로 기지오도시대 한국어는 당신 という 의미가 바깥에 소리까라 코코로 코메떼 여부요니 나리마시다. 보통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치 한국어では 오토가 妻を 여보듣기니 여보 또 욘데마스. 이 여보의 뜻은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씁니다. 그럼 여보 또 이것도 봐봐 오나지 또 여 오나지 또 의미의 여또 소시테 죄송합니다. 소시테 다카라 다카라 또 이 의미의 보 또 이 코토바데 데키테이마스.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카라노 요니 다이세츠나 히토토 의미가 아리마스.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타 츠마가 오토 요부도키 니스카오 당신 という 한국어가 아리마스. 마땅할 당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아타리마에 という 당 という 의미 또 카라다오 아라와서 신 という 코토바데 데키테이마스.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사시크 지분노 항신노 요나 모노토 의미가 아리마스. 참 아름다운 단어지요. 노데스카 스바라시 고토바다 또 모이마센카. 이처럼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내 몸과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대입니다. 고노요니 다카라노 요니 다이세스나 모노 지분노 항신노 요나 아이테와 아이스루 시카 나인데스 요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카시 미치카나 히토데 아레바 아르호도 아이스루노와 도때모 다행나노까 욕구 와카리마센. 혹시 이 가운데에 호칭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부부의 요비아오의 고시오를 このように 変えたいと 思ったば 의미 思い返しながら 読んでみてください.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本文가 아이노 테가미도 呼ばれて言われている手紙でもあります.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카시테 아이스루 모노요 아이스루 모노요 또 데테이마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 마치 보배와 같이 소중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시가 와타시타치 히토리 히토리 미루 도끼니 다카라노 요니 다이세츠나 모노 또시테 욘데이루 또 오모이마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슈가 아이스루 모노요 또 요비나가라 고노요니 오시샤테이마스.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이스루 모노다치 와타시가 아나타가타오 아시타요니 아나타가타모 다가이니 아시아에나사이.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愛のある者は皆神から生まれ神を知っています.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しかし愛のない者に神は分かりません.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시다. なぜなら神は愛そのものだからです. 사람들은 누구나가 사랑받고 싶어해요. 人は誰もが愛されたい
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 찬양 가사에도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도 있어요. 사람의中でも 愛されるために生まれてきたという歌詞がありますね。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しかし私たちは愛されたいとばっかり思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人々はよく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아이 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성격이 좀 까칠한 것 같아요. あの人は子供頃から愛を受けてないから性格がきついんだよ。 저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랑하는 거 좀 힘듭니다. 私は子供この頃から両親からあまり愛を受けてないので愛するのは苦手なんだよね。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またこういう人もいます。 아니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あのね愛をたっぷり受けた人が愛することもでき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もちろん間違いではありません。 그런데 사실 성경은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しかし愛に関する聖書の教えははっきりとしています。 사랑 받지 못해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愛されてなくても愛し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주가 소련이 우리たちを 아시테 그다사타 카라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전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たちは 愛されるために生まれた 이전에 愛するために生まれたことを 信じましょう.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神様から愛を受けているものならば、これからは他の人を愛していくことが当然なこと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のジム・エリアットという宣教師先生のお話があります。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었어요. 1956년 全米に衝撃を与えた事件がありました。 짐 엘리엇은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도와 당시 29살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악화족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악화족이라는 아주 잔인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은 그곳에 텐트를 칩니다. 飛行機に乗ってその国の海に降りた彼らはそこでテントを張ります。 그리고 악화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そして悪魔族に福音を伝え始めました。 5일째가 지난 쯤이었습니다. それから5日が経った時のことです。 선교 본부에서 이들이 연락이 없자 소식이 없자 혹시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보냈어요. 선교 본부から 彼らから何の頼りもなかったので、もしかしてという思いで調べに飛行機を送りました。 그런데 그곳에 간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しかしそのところに送られたその若者たちが無残にも殺害されてたことを発見したんです。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권총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은 채 죽어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어요. 自分たちの身を守るために持っていた拳銃がポケットの中に入ったまま死んでいたことも分かったんです。 많은 신문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사 타이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アメリカのその新聞社たちでこのことを記事を出しながらそのタイトルをこのようなタイトルで載せたんですね。 이것이 무슨 시간 낭비인가? なんという時間の無駄なんだろう。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왜 무참히 그곳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末에頼もしい将来を持つ若者たちがなぜあのところでああいうふうに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だろうか。 제대로 꿈도 한번 펼치지 못한 청년들이 왜 그곳에서 죽어야만 하느냐는 내용이었어요. 꿈도 희생하는 것도 못했기니 나제 아이도 그로데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だろうという内容でした。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ある 기자가 짐 엘리엇의 その 妻の ところに 行って 인터뷰をしました.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彼女は このように 答えました.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의 무단한한테 私の 夫は 子供の頃から この 시간을ために 준비してきた 人なんです. 나중에 엘리엇이 대학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가 돼요. 노츠니 코노 엘리엇도가 대학 시절 2년생이 쓰겠다 닉기야 분쇼가 공개사레마시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출간됩니다. 소레가 홍이나 때 출간사레마시다. 이 글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겨우 19살이었어요. 소노요나 분쇼를 가에테르 도끼노 소노 짐 엘리엇도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시다 도시는 29살이었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적었던 그의 일기와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10년 만에 대학생의 2년생의 도끼니 그가 쓰겠다 닉기니와 고노요니 가에테리마시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소레나가라 아에테 주니 이노리마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노 다리나이 히카레비타 기노요나 와타시노 친생이 히오 쓰케테 구다사이.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와타시와 나가쿠 이키루 고토와 노존데 이마센. 주의 몸으로 완전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가라다토시테 간젠나 모노토나리 미치타 모노토시테 이키타인데스. 또 일기장 한쪽 구석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소시테 마타 닉키노 스미니와 고노요나 분쇼가 놓고떼 있다소데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세요. 와타시니 니도토 에이엔니 쿠치루 고토노 나이 모노니 사사게루 와타시노 기세요 오로카나 고토다토 이와나이데 구다사이. 그는 아마도 순교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카레와 오스라코 지분가 준교스루 고토 싯테 있다 고토 데쇼. 이후에 이 죽은 선교사들의 이 다섯 명의 젊은 아내들은 에콰도르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소리카라 코노 나쿠나타 선교시다치노 와카 욕상다치와 지분노 고도모 쓰레테 코노 에콰도르노 군인이 무카이마스. 그 후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아콰족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소리카라 소노 조세다치오 도시테 아쿠아도르노 소노 아쿠아족과 예사모 우케이르요니 나리마스. 후에 이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노츠니 소노 아노 츠마다치니 기자가 고노요나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달려가게 했습니까? 나니가 아나타다치요 속고니 이카셋단데스카? 그때 아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소노 카노조다치와 쿠치오 소로떼 고노요니 고타했다소데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그곳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카미사마가 사키니 와타시타치 와시타 토유 메구미니요테 속고니 이끄 고토가 데키마시다. 성도 여러분, 에 미나산,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이토와 난데시오까? 상대를 위해 나의 필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테로 다메니 지분노 히치요오 아키라메르 고토데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참 죄송했어요. 진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申し訳ないと思いました. 왜냐하면 이제껏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는 이마마데 고린도비트노 테가메 다이치 13쇼니 아르 아이 토유 코토니 다시테 후카쿠 칸가에테 이나카타 카라데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쇼와 신고 기부 아이 소노나카데 이치방 스그레타 모노와 아이데스 또 카이테 아리마스. 그런데 저는 이제껏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카시 와타시와 이마마데 아이데와나쿠 신고가 이치방 스그레타 모노다 또 오모테 이키타 고토니 기즈키마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카시 시와 와타시니 고노요니 가타리마시다. 혹시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모시 아나타니 야마오모 우츠스 고토노 데키리 신고가 아따 또 시테모 아이가 나케레바 난노 약니모 다타나이.
성도 여러분은 사도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皆さんは 사도 요한에 또해봐 どういう 이미지가 浮かんできますか? 말 그대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その通りに 愛の 人なんです.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しかしマルコの福音書を見ると 예수様は 요한의 것도 雷の子と呼んでいたんです. 왜냐하면 그의 성격이 화라산 같고 야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というのは彼の性格がとても葛藤を興奮しやすく野心のあるものだったからなんです.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しかしそのような彼がどうやって愛の使徒へと変わ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それは彼が神様の愛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それを知ったからでした. 그는 요한일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 요한에와 요한의 手紙 第1 3章 14절을 도시에 このように 言っています.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니라. 우리たちは 自分が 死から 命に 移った 것을 知っています. それは 兄弟は 知っているからです. 愛さないものは 死のうちに 留まっているので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その時 自分が 救いに 至ることになるという 意味なんです.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今私は 예수様の愛を 受けて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心から信じてますか?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だとしたらそれら受けている愛の故に他の人も愛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もし私が誰かを愛せずにいるとしたら,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誰かを憎んでいるとしたら, 그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それは私への主の愛を完全に信じていないことのようなものなんです.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と皆さんが主の愛を受けた者としてその愛を表して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神様が先に私を愛したように,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互いに愛し合い死から命に移るそのような祝福を全部受け取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